사람에 관계되지 아니함이라. 법이 사람으로 하여금 지가 깨달아야지. 부처님이 사람을 깨닫게 해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지가 발심해서 공부를 해야지. 불교는 수행을 안 하면 안 돼요. 이월의 위칙이라 깨달음으로 법칙을 삼으라 하는 게. 예. 믿어가지고 고해 성사만 하면 끝나는 저쪽 서양 저 귀신 종교하고는 틀려. 이거 불교는 지가 깨달았대. 예. 온갖 짓도 하고 고해 성사만 끝내보면 그런 그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만나는 건 전쟁 아니야, 전쟁. 응? 약한 나라 깐이 보이고 자기 종교가 최고 상대적인 모습으로 살다 보니까 또한 부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바보가 되게 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야. 깨닫지 못하고 깨닫는 것이 우리 본인 사람에 있는지라 법에 관계되지 아니함이니라. 법이 사람으로 하여금 취하라고 하지도 아니했고 또한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를 버리라고도 하지 아니했어. 진리를 취하고 진리를 버는 것은 본인한테 해당돼 있다 이 말이야. 부재법인이라 법에 있지 아니함이니라.